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강남 4구의 집값이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 역시 지금 4월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가 뜸했지만 다시금 되살아나는 분위기고요. 가격 역시 반등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반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잠시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똑똑한 투자 방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참 많으시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사님께서 부동산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예,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은요, 이 부동산 우리 투자할 때 가장 궁금한 거 집값이죠. 근데 집값이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이 집, 그 집값만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가격하고 그리고 10년 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은 정말 숫자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 아, 집값이 정말 올랐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뭐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값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2007년도, 8년도 그때의 가격, 그리고 지금 가격. 그때 가격이 아마 가격이 한 7억에서 8억 사이에서 이제 10억, 11억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30평대 아파트 생각해 보신다면은 작게는 16억, 17억에서 아주 많게는 25억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 생각하시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넓게 그리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 집값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좀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집값만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와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집값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처음 보시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명목주택 가격입니다. 이 명목주택 가격은 이제 표면상으로 보이는 주택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영국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리고 여기 이제 OECD 평균 있고 우리나라가 바로 이 OECD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던 국가는 이제 일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은 1980년대에 워낙에 이제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일본만 유일하게 좀 하락세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을 이제 조사한 그런 가격 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 1996년을 100으로 보고 97년부터 2016년까지의 숫자로 그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숫자를 보신다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237,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4, 그리고 OECD 평균이 166이고요. 우리나라가 163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1996년을 100으로 봤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63% 상승한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63% 상승하는 동안에 영국 1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94%, 그리고 OECD 평균이 또 66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평균만큼 올랐다라는 거.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나라가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지금 현재 위치하는 게 어딘지를 좀 자세히 안다면은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금 설명드린 이제 가격은 명목주택가격지수라고 해서 표면상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년 동안에 집값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물가 상승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주택 가격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텐데요.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을 실질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진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진짜 가격은 2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건 역시 기준은 1996년을 100으로 보고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의 집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 명목주택 가격 지수와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뭐 OECD 평균, 그 유로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식으로 순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숫자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100에서 202가 됐기 때문에 102%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는 170,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8, 평균이 133이고요. 한국이 105입니다. 근데 이 105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0년 동안에 100에서 105가 됐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단 5%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재화들의 물가 상승 올랐던 그 평균만큼 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년 전에 뭐 짜장면 값이 3,000원이었다가 지금 뭐 6,000원, 7,000원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 집값도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집이기 때문에 워낙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102%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프랑스는 70%, 그리고 미국이 이제 38%, 그리고 OECD 평균도 33%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5% 오른 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미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값이 거품이 너무 꼈고 뭐 올라도 올라도 너무했다. 이 말은 정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0년 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했겠지만 또 이 집값에 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집값을 이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명목 가격 지수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 가격 지수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명상에 나타난 명목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63% 상승한 이제 빨간색 곡선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제 실질 이제 상승률을 본다면은 다 이제 5%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목하고 실질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집값이 뭐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 대비한 그런 집값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20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1996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 1인당 국민소득이 1,0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연평균 5.8% 상승률로 약 2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배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주택의 가격은 단 8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한 3.2%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민 소득 늘어난 것과 그리고 주택 가격 소득 늘어난 것도 많은 갭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력은 아직도 많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소득 수준 대비한 집값을 또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한 표를 한번 보면 한국이 정말 놀랍게도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겠는데요. 꼴찌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는 198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의
소득 수준 대비한 집값의 평균을 100으로 잡고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제 61%라고 볼 수 있는데 61%라는 말은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U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로 나타내면은 125 정도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120, 그리고 OECD 평균이 98이고 미국이 94입니다. 장기 평균인 그 소득 수준 대비한 집값 OECD 평균이 98%에 아주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도 94%나 되고요. 또한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조정기를 받고 있는 일본도 75%인데요. 일본과도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 대비한 집값 우리나라 결코 높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옛날에는 집값이 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열심히 아무리 모아도 집을 못 사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득수준 대비한 그런 집값의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이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고평가 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옛날에 더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집값을 바라봤을 때 그 소득 수준으로 저금을 해서 집을 사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돈을 벌어서 집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욜로 라이프 뭐 이런 나를 위한 그런 삶, 그러니까 소비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많았었고 옛날에는 정말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삶의 목표 하나 집 그래서 안 쓰고 안 입고 저축을 해서 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졌던 것이고요. 지금은 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가셔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명품 하나쯤은 사야 되고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고 또 중장년층에서도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낌상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는 숫자상으로 정말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집 사는 그런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의 집값도 다른 도시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득 수준 대비한 서울의 집값 한번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요. 한 990만 정도 되는데 그리고 소득 수준도 32,000불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 규모로 본다면은 다섯 개 도시들 안에 드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집값은 과연 다 5위 안에 들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이 무려 33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었다시피 비싼 도시 홍콩, 베이징, 그리고 런던, 샹하이 다 앞쪽에 높은 집값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은 33위라는 거. 그래서 결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올랐다라는 거. 이제는 조정받을 것만 남았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분석하신다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못 산다. 그거는 정말 기분 탓이라는 거. 실제로 알고 보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 옛날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 집 마련에도 도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집값이 거품이 너무 많은 고점이 아니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서 좀 큰 그림으로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소득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과도하게 급등한 점이 아니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는 큰 시장의 흐름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흐름 혼자 알기는 어려운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부동산 지역으로 떠나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단지형 다세주택입니다. 고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 정보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부동산 투자는요, 투자 형태 중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곳이 강남이 되겠습니다. 이 강남 중에서도 중심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안정성입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리고 최근과 같은 그런 부동산 규제가 막 이렇게 나올 때도 거의 가격 하락세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호황기 잘 될 때는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지는 곳으로서 항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황금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강남은 수요 자체가 워낙에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요. 게다가 이 강남은 지역에 국한된 수요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구 단위입니다. 전국 어디 가셔도 강남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향후에 매도하실 때 언제 내가 이거를 내놔도 바로바로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그런 곳.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봄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 중에서도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업무단지들이 많은 곳이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있는데요. 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기 때문에 이 강남에 아주 많은 개발 사업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개발 사업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호재들로도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는 것 장점 되겠고요. 또한 신분당선 연장 라인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신논현역에서 본 매물 한 도보 4,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신분당선 연장 라인이 바로 이 신논현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 호재로 인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교통 정말 편리합니다. 이 9호선 급행역인 신논현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의도와도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고요. 그리고 신논현역에 또 신분당선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용산까지도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강남 그 자체적으로도 업무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여의도의 금융 업무 수요를도 받을 수 있고 또 강북의 중심지까지도 아주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강남의 요지라고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입지도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강남의 입지, 이 지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많은 업무 단지들, 그리고 편의시설, 인프라들이 아주 잘 깔려있는 그 강남 중에서도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건물 위치는 신논현역에서 도보 한 4,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이 소형, 다세대 주택을 선택할 때는 업무단지들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단지에서 나오는 이 수요층 1, 2인 가구들이 바로 지금 거리에 직장 지금 거리에 바로 이 집을 얻기 때문인데요. 그런 업무시설 측면에서 본다면은 신논현역 바로 옆쪽으로 이제 강남대로 그리고 테헤란로 이렇게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이 강남의 업무 중심 축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에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삼성역 쪽 이쪽으로 해서 한 50만 평 좀 안 되는 곳에 국제그룹 복합지구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해서 이제 롯데칠성 부지에 롯데타운 생기는 그런 호재도 있겠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되는 호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신논현역에서 이제 그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논현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라인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 호재들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눈에 보이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얼마나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 몸 매물 근처에 있느냐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테헤란로 인근의 업무 시설들 그리고 테헤란로의 업무 시설들 그리고 강남대로의 업무 시설들 굉장히 업무 수요 많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봄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아까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입니다.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은 이 삼성역부터 시작해갖고 이 종합운동장까지 이르는 그 한 50만 평이 좀 안 되는 그 일대인데요. 이곳을 국가적인 컨벤션 사업인 마이스 산업단지로 이제 구축하는 그런 큰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잠실 운동장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2025년 완공 목표로 세우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다세대 주택 이런 소형 주택을 선택하셔갖고 투자를 하실 때는 8년짜리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서 절세 효과도 보시면서 이런 개발 사업들과 이제 맞춰서 간다면은 타임테이블상 이제 굉장히 잘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 외에도 이제 롯데칠성 부지 호재도 있는데요. 이 양질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오르는 건 자명 사실입니다. 지금 본매물 아래쪽으로 해서 롯데칠성 부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옆에 있는 삼성전자 부지보다 한 1.8배 넓은 곳에 이제 대기업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집값 상승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인근에 있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특징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2개동으로 들어오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이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들의 인기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한 개동이 아닌 2개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 이거는 그 전에 지었던 내부 사진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옵션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인기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매매 금액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예상 금액이 3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개발 호재 중심지 강남을 6,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급행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5분이라는 역세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단정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